Times. 네, 쉐크터에 닉 존스톤이 있으면 펜더에는 마이클 란도우가 있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케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밴더의 또 걸출한 아티스트 중에 네. 한 명, 마이클 란도. 정말 귀신같이 기타를 치는 양반이죠. 그 뭐랄까, 그 빈티지한 어떤 그런 장르 기타와 정말 깔끔한 스튜디오 세션 기타와에는 그 어떤 간극 같은 게 분명히 느껴지게 마련인데, 그 두 개를 완벽하게 자기 걸로 다 가지고 있는 거의 뭐 지구상에 몇 안 되는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죠. 마이클 란도. 괴물입니다, 괴물. 제가 그래서 마이클 란도 시그니처를 뭐 워낙에 많이 했어요. 워낙에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스쿼드로 돌려본 게 없어가지고 아 그러네요. 네, 처음으로 이제 스쿼드로 마이클 란도를 해보도록 좋네. 하겠습니다. 마이클 란도 시그니처 최근에 썼던 것만 3대인데 올해 하나 했었고 2월 1일이면 스쿼드 진입하기 바로 전이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 저희가 그때 사실 저희끼리는 돌려봤었을 겁니다. 네, 연습 게임으로 연습 게임 하느라고 미리 해봤고요. 그때 선생님 이제 우리 뭐 워낙에 로리 갤러거 같은 막 이런 그 헤비랠리 네. 그런 것 때문에 로리 란도라고 부르고요. 저는 목 검든 최강 고수. 네, 이게 이런 걸로 어떻게 그런 사운드를 네. 막 이런 느낌 있죠. 8.5 8.5. 그다음에 2019년 4월에 있었던 게 여기 63. 이건 68이고요. 네. 이거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네. 이거는 63은 6169,000원. 이거는 게리 란도. 로리 란도, 게리 란도. 네. 팬도 아니다. 휀다다. 란도 인더 하우스. 네. 이거 은총 씨랑 같이 했었던 거고요. 네. 87, 8.5 이렇게 나왔고요. 가격이 높다 보니까 네. 막 그렇죠. 점수가 늘 좀. 네. 그다음에 또 2018년도에 68 스트라토캐스터 했던 거. 이거는 선생님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기타. 네. 은총 씨는 지금까지 커스텀샵 기타 중에 제일 좋습니다. 저는 세대를 초월하는 스튜디오 사운드. 네. 8.5, 9.0, 8.5. 이게 지금 보면 란도가 2016년에도 있었고요. 네. 마이클 란도는 메이플을 출시하라. 저는 화난 란도에서 88 나왔고 2015년도에도 했었어요. 나도 란도처럼 부드럽게 치고 싶다. 네. 저는 부드러운 도시 남자, 부도남 이렇게 드렸었고요. 이게 2015, 2016, 2018, 2019, 2021 뭐 계속 나오고 네. 있으니까 계속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한 기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스쿼드로 돌려보면서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 이것도 역시 다른 커스텀샵처럼 80점 정도 예상하고 받을 수 있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가격 556만 9천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가격도 괜찮네. 전장 99.5cm, 무게는 3.34kg, 두께는 44+1mm, 12프레트 뚜렐은 76mm로 우리가 팬더 스트랫에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수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디는 셀렉트 라이트웨이트 엘더 바디,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커스텀 C쉐입 넥,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에 뭐 다 까져 있습니다. 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커스텀샵 로고와 라지 헤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 그리고 너트넛인 42mm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은 184mm 7.25인치 완전 빈티지 공률 단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치지? 기타를 돌아가셨는데 이 초킹이 안 돼요. 하이에서 이렇게 하면 다 그렇군요. 네, 하는 발 초킹 하면 다 안 돼요. 스케일 길이 648mm 21 내로우 전보 프렛 피거 커스텀샷 FET 50스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 달려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2톤 5웨이 픽업 셀렉터 6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까지 달려 있는 모델입니다. 사운드 볼까요? 전혀 뭐 이렇게 이런 게 달렸어. 이런 게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없죠. 그냥 팬더죠. 알던 그냥 걔 그 네. 자체. 근데 이 마이클 란도 기타는 울림이 참 기분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얘가 뭔가 딕션이 좋아. 예, 응. 예, 딕션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팩토리 세팅이 진짜 정상대로라면 이 줄 되게 높은 거예요. 예, 세팅이 좀 과격해요. 예, 그렇군요. 예.
마샬이고요. 듀얼리스트 잘 먹네요. 빈티지 톤인데 세련돼. 그게 희한해요. 네. 자, 자, 레드라이브. 아이고 좋다. 짱짱한 사운드 잘 네. 들어왔어요. 이걸로 2단에다 놓고 뭔가 좋단 말. 딕션, 귓가에 때려 박는 예. 그런 기타 톤 잘 들어봤고요. 마샬 게인 톤 한 번 안 들어봤군요. 아 마샬 게인. 좋다. 아우 정말 선명하게 아. 귀로 쏙쏙 들어오는 사운드예요. 우리가 오버드라이브 살 때 이 톤에 맞추려고 사는 거죠. 아, 오버드라이브. 네. 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고 역시 안도예요. 네. 반주문차 쓸어볼게요. 예. Yeah. 아이 좋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조아란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조아란도. 네. 네. 이건 거의 뭐 쉐터의 그 은총씨 한 줄 평급이죠. 네. 내가 그린 그림 조아그린이랑 뭐 이거랑 조아스톤. 조아스톤. 네. 근데 또 뭐 있었지? 뭐, 어, 엉망... 너무 엉망진창이라. 네. 네. 뭐, 그렇습니다.
누가 믹 존스턴 네. 조아스톤 내가 그린 그린 조아 그린 로리란도 게리란도 로리란도 게리란도 조아란도 조아란도 네. 그것도 엉망이네요. 저는 이 뭔가 팝스러우면서도 네. 굉장히 트렌디한 팝과 레트로 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느낌 들어요. 그래서 저는 팝트로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팝트로 네, 팝과 아, 레트로 이걸 어떻게 치냐 이거 그걸 네, 그 복잡한 거 그 복잡하고 네. 깨끗하고 쭉쭉 뻗는 걸 그렇습니다. 네. 딕션이 좋은 네. 팝트로 기타 처음으로 마이클 란도를 스쿼드에다 놓고 돌려봤습니다. 네, 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그렇죠. 뭐 너무 좋아요.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7 해서 총점 83점 나왔습니다. 오, 아, 높아요. 왕동 왕동. 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7 해서 총점은 81점 나왔고요. 평균 점수는 82점.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커스텀 샵 중에서도 뭐 80점 턱걸이 하면 잘 나왔다 하는데 82점이면 확실하게 80점대 초반으로 넘어가 있는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35점 정도가 적당할 걸로 예상됐는데 1점을 더 준 이유는 깜짝 놀라는 점수 1점입니다. 아, 어떻게 그렇군요. 이 기타 가지고 또 이게 쳐보니까 또 소리가 좋아. 아, 그럼요. 워낙에 선명하고 깨끗하면서도 그런 팬더 특유의 그런 네, 오리지널리티 네, 감성도 가지고 있고 정말 로리 갤러건 왜 그래? 로리 갤러건 너무 썩었어. 소리가 안 나. 잘라도 안 나는 것 네. 같이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이미지도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란도가 치냐 갤러건가 치냐 이거 네. 완전 다르죠 느낌이. 자, 로리 갤러거 시기는 줄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나 기분 탓. 네. 네. 그리고 여기 다 묻어나올 것 같고요. 네. 막 어우. 그렇습니다. 자, 1968 란도 스트랫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7로 갑니다. 57 타임머신 시리즈예요. 컷샵 201 타임머신 57 스트라토캐스터 랠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